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난 예배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시각을 가집시다. 이거들은 말씀 가지고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자유, 이 참자유함을 완벽하게 누릴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자유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었는데 너희들 속지 말고 이유 없이 완벽하게 누려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문장을 영적 진리를 딱 두 문장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또 하나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려라.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자유한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 중에 최고 자유는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라면 그 이상 자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함, 이걸 누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영적 영향력을 삶 속에서 입힌다. 이 부분이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해라.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서 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는 영적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공동체는 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약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함께 열매를 맺는 그 특징이라는 것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 영적 눈이 열리면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함께하는 기독교 박해자였다가 회심을 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인도의 선다싱이 전기를 썼습니다. 그의 전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다가 추위에 쓰러져서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잠시 머뭇하다가 고민하다가 내 한몸 추처리기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를 그렇게 따라든 선다싱이 지체 없이 그 사람을 업고 산을 오릅니다. 얼마쯤 갔는데 산을 넘어 내려가다 보니까 앞에서 자기 한몸 수출이 힘들다고 하며 지나갔던 그 사람이 얼어서 숨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있는데, 살아있는데, 거기서 선다생이 소중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 진리가 뭐냐?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 진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까지 뭐 캠프니 훈련이니 무슨 전도니, 아,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자기 한계 수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보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나중심의 틀을 깨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살아나요. 자기 믿음이 향상되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확 지름길로 확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하게 돼요. 그게 직분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에요. 제가 모태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솔직히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한, 뭐 다른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랄 때, 저가 자랄 때 그 교회 분위기는 이것도 이제 저것도 이제 참 뭐 율법주의적 환경 속에서 움츠려서 나 하나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전혀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청각장애라는 판정 받은 이후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이를 고쳐달라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저 김해 무추산 기도원부터 강원도 하늘산까지 그야말로 고쳐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고쳐 죽게가 아니고 전도해라. 전도를 못해 신앙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친구들하고 막 야 예수 믿자 이런 소리 했는지 몰라도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기도하며 전도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전도라는 거는 그는 이제 중간에 어쩌다가 뭐 죽다가 살아가지고 무슨 사고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고 하는 사람이지 못해 신앙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전도해라. 기도만 하면 네 맡은 직분에 충성해라.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제가 사는 길이었어요. 저는 정반대였거든요. 내 하나 바로 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하나 서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지름길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귀한 시간, 귀한 물질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더 내가 살아나. 그거 참 희한하지요. 그 성경은요, 세상 상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계산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주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가슴에 안겨주리래. 주랑 주면 손해잖아요. 헌금하면 손해고 교회에 나가서 시간 손해잖아요. 근데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여운 교회가 있게 된 시작점이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의 변화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라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런 새로운 멋진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짐을 서로 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아가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성취된다 그랬어. 바울은 이런 진정한 원리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복음적 체질로, 복음적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요, 헬라어로 파라프노마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래로 떨어지다, 정로에서 이탈하다, 어긋난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 말하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의 중에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주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와 우리 또 공동체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자세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옛 습관, 옛 체질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이 잘못을 정죄하는 습관이 있어요.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방심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감정 혈기에 따라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짓을 하고 나면 그 상처받은 사람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환경이 확 바뀌어버려요. 결국 원리스를 깨버립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더 큰 좌절 속에, 영적 침체 속에 빠져가버려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지요. 자, 이것은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남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흉보는 거. 사단 뜻이 뭐예요? 사단이란 뜻이 참소자예요, 참소자.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드러내면서 정죄하는 것이 사단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본업을 따라하는 사람 많아요. 남의 흉, 나 잘못하면 그것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저 사람 저랬다고 막 돌아다니기 말아요. 막 핸드폰 두드리고 문자 넣고 막 사단 심부름을 엄청 잘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누가 이렇다 하더라 그러면 막 그걸 듣고 막 떠들어요. 강단 메시지 잡고는 안 떠들고. 왜 안 떠드냐? 몰라. 잊어버려. 그래서 사람이 말한 건 잘 듣고 다 외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입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뱀이 마귀입니까? 마귀가 뱀을 이용한 것이, 이용해서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리스를 깨버린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사단에게 한 거예요. 사단에 한 거라고. 사단 짝꿍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가정을 깨버려. 부부관계를 깨버려. 부정한의 관계를 깨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으면 안 돼요. 기분 나빠. 서로 상처 딱 받아버려. 그럼 이 해결을 어떻게 해요? 이 해결을 어떻게 하냐고요? 가족끼리인데, 성도관끼리인데 서로 상처받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해버렸어. 그럼 이 해결이 어떻게 돼? 누가 합니까 이거를? 누가 해요? 둘 중 한 사람 안 하고는 해결 안 돼요.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이 하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하라 그러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관계를 빨리 해보게 해야 돼요. 사과하고 용서 빌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사과하는 거 왜?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면, 사단은 그거 건드리거든. 자존심 건드리거든. 사단은 그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존심, 그 쓰잘데없는 자존심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멘. 바울이 말한 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자존심을 말합니다. 자존심. 뭐가 죽어요? 자존심 죽어요. 그게 죽어야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거든.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좀 사나이 물음밖에 안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도 그런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도리어 삼아라. 흉보지 말고, 그래 나도 이런 경우에 나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 경계를 삼아라. 교육을 교훈으로 삼아라.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온유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성령 열매 중 하나예요. 성령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요, 온유. 온유는 내 감정의 지배가 아니고 성령 지배를 받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 감정 지배, 내 자존심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남이 병신이라고 바보라고 자존심도 없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단의 계략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그걸 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하기는 주님의 심정으로. 이거는 전도자가 안 돼보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충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혹시라도 시험당할까, 상처받을까, 얼마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어 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상처 안 받도록. 그래서 이 주님의 심정, 그 전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없어요. 내 자동차 다 세우고 내 성질을 다 세우면 목회 안 돼요. 하나님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그거 깨진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나는 왜 응답을 받을까?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었냐 얘기예요. 옛사람이, 옛털이. 이렇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요, 그 사람은 변화와 갱신의 기회를 보니 다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헬라말로 바로스. 바로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가중한, 혼자서는 도저히 짐을 질 수 없는 시련, 고통, 어려움입니다. 자,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힘들어서 쉽게 넘어져 버리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별거 아닌데 본인에게는 엄청 힘들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할 때 이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음적으로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어?
자, 용서하는 말이냐 따지는 말이냐.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에게 못 깨달았느니 영적 문제니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 자기 안 그래도 지금 다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데 그걸 자꾸 영적 문제다 못 깨달았다고 따지면 그 사람은 막 망치로 머리 때린 것 똑같은 상처가 된단 말이야. 상처. 영적 의욕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라. 같이 져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 약한 자가 말할 때요. 믿음 강한 자는 볼 때 우습다고. 그걸 뭐 그까짓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지 마라.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약한 자고 조롱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 같이 담당해라.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화합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하나 되라. 아멘. 복음 공동체는 믿음이 좋다고 일방 독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복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서로 도와주는 이렇게 될 때 늦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열매가 납니다. 더 큰 열매.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 따로 응답받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지금 여러분의 환경, 그거는 지금 여러분 영적 수준이에요. 아멘? 그거 변명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사역의 환경, 여러분 딱 보면, 그건 뭐, 삶은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그거는 뭐, 여러분 신앙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차다가. 제가 지금 전 교육자들이 사역한 보고 싹 대교고 싹 다 저 렘넌트 위원회 저 전문교회 싹 다 다 보고를 합니다. 저에게 2주에 한 번씩 이따만 올라와요. 사역 뭐 사진 다 장면마다 사진 다 찍고 사진 찍고 이래요. 얼마나 저 은혜 받는지 몰라요. 한 번도 운동을 통해서 싹 찾아가고 격려하고 그렇게 피하고 할 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약속하려고 오지 않아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 비판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약한 자가 막 화낸다고 그 화내면 안 돼요. 강한 자는 덮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만나주면 한 번 더만 그 살려내야지 그 사람. 왜? 내가 가진 거 정확한 진리고 정확한 복음이니까 살리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 살려내야지. 나를 만나면 사는데. 아멘. 나를 못 만나면 죽는데 지금. 생명줄 그래서 던지라 하잖아. 생명줄 던지라. 생명줄 던져 물 위에 떠내려간대. 때려가 죽잖아 지금. 던져라 빨리 생명줄. 너가 던져라.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이 법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뭐예요? 남의 입장과 행편을 이해하고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또 나는 정말 원하지만은 상대 입장이 상대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 입장 그런 거, 그 상대 입장에서 그 서로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그게 그 입장을 이해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걸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동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상대 입장이 그렇구나.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 사랑이요. 사랑이 뭐예요?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아니에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상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상대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가 원하는 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희생하고 상대가 도와줘. 그것이 사랑이. Give and take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법이에요. With principl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서로 사는 거. 사랑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함께 기뻐하는데 주면서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주면서 좋은 거예요. 주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주는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잖아요. 복음적 사람의 개념이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받는 것도 뭐 주면 받지요. 그러네. 줄 때 더 사랑스러운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대접을 받은 것보다 내가 대접하니까 훨씬 행복해요.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강서구 당시 합동 쪽 강서 노회를 하는 노회 목사 장로 다 왔잖아요. 그 200명 그거 내가 다 대접했다. 식사 대접했다니까. 개뿔도 돈도 없으면서 카드 끊어가지고 그 6개월 갚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목사님의 장로님들을 내가 개척해가 전도사 처음 노회에 갔는데 뭐 식사시간 다 흩어지거든요. 다 대대가 석인 대학에 내가 다 대접하겠다고 그래 큰 식당 가서 목사님도 싹 다 대접했어요. 그거 보면서 나 울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과 대접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이 생겼을까. 그 감격에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인물들 쫙 나오잖아요.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씩 붙여줘요. 갱게라 교회의 일꾼 베베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요. 보호자. 보호자 아시죠? 보호자. 여러분 자녀들의 보호자 부모들이잖아요. 그런 신명으로 다 바울을 보호해준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어느 정도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그 부부가 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목까지 내놨어요. 목이라도 내놨어요. 목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건 동력자. 생명건 동력자. 가이오는요 바울과 온 교회 식주인이에요. 식주인. 이 가이오는 그 당시에 대단한 로마 인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싹 다 대집해보면 이런 그릇.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대표적인 세 단어 전부 다 함께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서로 돕는 진정한 원리스의 축복을 누렸다. 그 결과 로마 복음의 응답 속으로 싹 다 들어가서 2000년 동안 이들의 이름이 촥촥촥 2000년 동안 영원히
천년 응답이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전 성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 복음 공동체 이루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짐을 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자, 3절 내서 5절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적 사고 방식을 아주 그렇게 주입시키려고 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다. 왜냐? 율법을 하나 자기들은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앞서서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율법 체질이 뭔지 아세요? 남 정죄만 잘해요. 자기 잘못은 다 숨겨놓고 남의 잘못만 계속. 이 무너진 사람을 보고 자기는 서 있다고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해. 무너진 사람을 보고 아주 비방하고 조롱하고. 바울이 본문 4절에 각각 자기를 살펴라고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지 마,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데 잘 빠지죠. 저도 가끔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막 업대가 막 우리 교회 막 자랑하도 개척한 교회, 조그만 교회 안 되는 교회들은 상처받죠, 목사들. 그때 정신이 빠져나, 아이, 내가 이거 너무 나갔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면서. 당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들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체질들을 보면 거의 다 율법 체질이에요. 우리는 막 유교 문화 속에 막 맨날 하지 마라. 막 아예 막 집에서부터 뭐 지적당하고 학교 가서도 지적당하고 막 사회 자체가 전부 다 하지 마라 지적이지요. 하라가 별로 없죠, 하라가. 그렇게 지적당하다 보니 체질이 부정적인 체질, 율법적 체질이 다 돼 있어요. 그 남을 막 정죄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합니다. 막 지적하고 따지고 막 흉보고 자기는 더 해놓고 안 들켰기. 이 사람 들켰고 자기는 안 들켰어. 드러난 거하고 안 드러난 것 뿐이요. 그 속에 다 있어. 그리고 자기도 그래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니까 막 지적해. 바울이 그래서 정말 율법주의자들 위해서 착각하고 있구나. 너의 네 스스로 속이냐. 네 지금 그짓 다 하고 있지 않았냐. 들켰을 뿐이요. 그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들을 돌치려고 쫙 섰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섰어요. 한 사람 전부 지은 죄 다 섰어. 전부 자기 지은 죄 들키니까 조용히 돌 놓고 다 도망가죠.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이건 뭐 대통령 후보 됐다 다 까발거려. 다 드러나버려. 몇십 년 전까지 다 드러나버려. 막 판단해. 그 사람 대통령 후보 되면 그 사람 다 까버려. 그럼 뭐 더 하지. 욕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더한 사람이요. 사실은 남 형본다 그 사람이 더 형볼 게 많은 사람 다 덮어놓은 거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의의 안 들킨 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아주 못된 교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큰 적이에요, 이거.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요, 바울 말처럼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속인다니까. 영적 교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불행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상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 자기 기준, 자기 표준, 거기에서 막 평가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결과는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이요. 다 무너집니다. 싹 다. 자기 중심.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힘 빠집니까? 자기 안 알아줬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그거 창세기 3장이거든. 바울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 사제를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네 감 살펴봐.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 짐은요, 1절에 언급한 짐하고 다른 용어예요. 여기 헬라말로 포르티온이라, 포르티온은 바로스하고 다릅니다. 이 포르티온은 훨씬 가벼운 짐이에요. 이 바로스는 혼자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고, 그래도 같이 져주는 거고, 여기서 말한 포르티온은 혼자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짐.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 있죠. 자기 질 수 있잖아요. 그 짐을 말합니다. 자, 이 짐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역할, 주신 은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그건 본인이 생각해요. 하나님 감당지 못할 시험당한 허락지 않으세요. 감당 못할 직분 주는 법이 없다고. 아멘. 나는 나를 너무 작게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정도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남과 비교하는데 정신 빼앗기지 말고 뭐 직분 맡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비교해 다른 직분들하고 남의 사람들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매년 이 청직이 선정하면서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좀 이루는 것입니다. 그거 뭐 사람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지만 너에게 준다. 너 영적 성장 한번 이뤄봐. 너 정말 축구 한번 해봐. 언약적 이 성취를 한번 해봐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 직분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봐라. 이게 한 해 응답을 받을 영적 표대로 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막혀 있었어요. 직분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뭘 맡은 건지 이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50%, 오늘까지 20%고 50% 이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갖추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성가에 찬양대도 하고 이제 다 진리를 다 그리 갖춰야죠. 이제 2021년도도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사실 11일이 지나면 2022년 청지기, 2020년 청지기를 세우기 때문에 한 달밖에 사실 안 남았어요. 직분도. 그제 예언교회 전 성도는 직분 받은 모든 분들 남은 기간 언약 성취에 쭉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저는 감독을 하고 모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을 다도 그렇게 직분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요. 이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고 있다. 아, 이분은
좀 원비스가 잘 안 된다. 이분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정말 이게 직분을 잘 감당 못 한다. 그런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게 새롭게 또 경신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가면서 붕대해야지요. 아멘. 그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분에 올인하다 보면 나에게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아서 하나님 착착착착 다 전해 주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내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실제로 체험하는 남은 2021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 의학자지요. 폴 투레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 투레니에가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이끌기 위한 그 비판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비판이 맞아요. 그 비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판이라고 들어가면 이 사단의 도구에 잡힌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진영에 그랬어요. 폴 투레니에가 얼마나 유명한 정신의학자입니까? 영적으로 이걸 본 거예요. 영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정신의학자가. 비판이란 것은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사단 진영에 잡힌 거다. 사단에 잡혀버려요. 사단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사단 사단 이 말하기 전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대부분 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비판 쪽으로 말을 많이 하지요. 부정적인 비판을 하죠. 그거는 사단 속임수에 잡힌 거예요. 사단 전략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 내용이 맞는데 비판했다. 그게 벌써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비판하지 말고 비판할 거 있거든 기도해 줘라. 기도.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단에게 안 잡히고. 한국 사람 비판 전문가들입니다. 다 엄청 막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아버지 엄마 내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어릴 때 짜짜짜짜짜. 한번 부모 감히 자기를 낳아서 온 생일을 다해서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가 부모로서 볼 때에 자식이 부모를 비판할 때 얼마나 진짜 참 가정스러워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4장 20절에 서로 비판하고 원리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사도바울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업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생명 살리느냐 죽이느냐. 생명 살리는 데 플랫폼. 영계 모든 성도는 서로 진정한 원니스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명 살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을 서로 짐을 져주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기 짐을 스스로 지고 복음적 시각 가지고 난 비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직분자를 되게 하시고 매일 예배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경신하는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